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타고 달립니다. 서울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3시간 걸려 도착한 곳. 바로 빛고을 광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광주 만민교회에 도착했는데요. 교회 곳곳에 초여름의 싱그러움이 가득합니다.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주실 간증자는 어디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조요미 권찰입니다. 광주만민교회에서 요즘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조요미 권찰. 임마누엘 성가대 단원으로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나이는 젊지만 새 아이에게 무척 따뜻한 엄마입니다. 지금의 행복한 일상은 지난 3년간 지독하게 알아왔던 천식을 치료받은 후 얻게 된 선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호흡기를 약물 두 개를 투입을 해서 이걸 입에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숫자가 적어 있는데 250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근데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니까 이제 500으로 더 센 걸로 올린 거고요. 이제 이거는 응급상황, 항상 많이 해야 돼요. 호흡기. 그리고 제가 잠잘 때도 항상 제 머리맡에 있던 호흡기가 있고. 그래서 자다가도 딱 기도가 막히면 힘들면 이제 손을 뻗어서 이제 이거를 잡고 이제 호흡을 하고. 이제 이거는 왜 있나 싶네요. 네. 그 전에 약도 많았는데 약은 미리 다 책이 있고요. 이거는 간증하려고 이건 이렇게 있나 봐요. 신기하다. 어떻게 했었지 내가? 숨이 캑캑해서 안 됐을 건데 어떻게 했지? 정말 신기했어요. 지금도 신기하네요.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구나. 감사해요. 조효미 권찰의 다시 쓰는 신앙일기. 지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웃의 전도로 저희 가정이 저희 광주만민교회에 전도받게 되었고요. 저희 언니가 간질로 인해서 참 저희 가정이 많이 힘들었었어요. 아빠께서 언니를 치료받기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셨고, 예전에 보면 금요철야 같은 때 보면 그 뒷 마당 같은데 당회장님이 오시면 성도님들이 쭉 줄 서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께서 그래서 그 악수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줄을 서시고 악수를 받으셨고, 그 뒤로 언니의 간질 증세는 완전히 사라졌고, 정말 너무 놀랍게 언니는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었죠. 그렇게 돼서 저희 가정은 이렇게 광주만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게 그냥 한순간에 끝나고 다시 또 마음 잡아야지, 기도해야지. 2013년도? 2012년도 그쯤에 다시 하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그게. 그리고 나서 그게 그냥 쭉 흘러갔어요, 이대로. 그래서 주일도 안 지키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아이가 셋인 엄마가 되었고, 그래도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서른이 되던 해, 갑자기 끝도 없는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2018년도 봄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기침이 막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흔한
그냥 감기 증상인 줄 알았어요. 약국에서 약을 사서 약을 먹었고, 솔직히 이것도 병원에 가서 진찰 받기가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계속 안 갔죠. 혹시나 뭐 큰 병이지 않을까? 뭐 그러니까 아니까 주일도 지키지 않았고 세상이 좋았고 인정하기 싫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자다가 깨서 울기도 울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병원을 갔죠. 원장님께서 숨소리를 듣고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천식이다. 왜 이제 왔냐고. 이렇게 뭔 젊은 사람이 뭐 이렇게 노인 소리가 나냐고. 병원 갔다가 와도 이게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병원에 가서 주사도 또 맞고 그러면서까지 병원을 하루에 두 차례씩 가기도 했던 날도 있고요. 그러기를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의사님께 여쭤봤어요. 완치가 돼요? 근데 그때 첫날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식은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니고 조절하는 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약으로 해서 조절을 시키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 말 없이 그땐 나왔죠. 천식은 폐로 연결된 기관지에 만성 염증이 생겨 기관지가 심하게 좁아져서 호흡 곤란이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유전적인 요인이나 알레르기 또는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발병할 수 있는데 증상이 아주 심해지고 급성 발작이 일어나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사망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로 인해 천식 환자들은 늘 흡입제로 평생 치료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천식은 완치가 안 된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어둠 속에 홀로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따뜻하게 손 내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랐고 다시금 주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교회 안 나갔을 때도 당회장님께서 제 꿈에 심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몇 차례 와주셨어요. 당회장님께서 꿈에 오셨는데 우리 예전에 그 부흥생일 때 포스터 있잖아요. 당회장님 멋진 모습, 그런 모습이셨어요. 저희 광주한민교회 당회장님께서 제가 계단 올라오는데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하나하나가 제가 다시 올 수 있는 힘이 당회장님이지 않았을까 해요. 당회장님의 다시 그런 사랑이지 않았을까. 나는 목자의 양떼라는 거, 그걸 놓치기 싫었어요. 그래서 내 모습은 이래도 그 목자님의 말씀을 놓치기 싫어서 다운받고 듣고 다시 그러니까 언젠가는 회복되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2018년도부터 하나님 말씀이 너무 궁금해졌고 제일 궁금했던 거는 구원이 제일 궁금했었어요. 나 이대로 살면 천국은 갈 수 있어?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 어떡하지? 그래서 그때도 주일은 지키진 않았지만 십자가의 책을 펼쳤어요. 읽고 그리고 십자가에도 말씀을 다운받아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다시 발걸음 옮겨주셨던 것 같아요. 2019년,
그녀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천식으로 인한 고통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일하면서 주방에 들어갈 일이 있게 되면 가스 냄새가 한 번씩 이렇게 나면 냄새에도 굉장한 작용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확 막혀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어쩔 수 없이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퇴근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뭐 날씨에 따라서도 기온 변화 그것도 심하고, 특히 새벽 같은데 자다가 일어나서 기침을 한번 시작하면 끝도 없이 막 이렇게 쌕쌕거리면서 나오는 그런 기침들. 지금 이럴 때 4월, 5월 이럴 때 정말 작년만 해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잠깐 일을 쉬었어요. 흡입기가, 그때 상황에서는 흡입기가 없으면 늘 불안했어요. 이게 나를 숨쉬게 해주는 거라고 의지해왔기 때문에, 이렇게도 잘 있다가도 갑자기 어떤 요인인지는 모르고 갑자기 이렇게 확 막혀오거나 그럴 기관지가 좁아져버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까? 엄마가 아플 때 새벽에 일어나서 호흡기를 찾을 때 제가 호흡기를 갖다주고, 엄마가 화장실에서 너무 아파서 등을 뜯어달라 할 때 그렇게 뜯어줬어요. 뭔가 기침이 안 나오고 가래가 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많이 슬펐어요. 원장님께서 2월 초에 그 성령충만 기도회 해가지고 손수건 집회를 오신다고 하셔서, 나도 뭔가 하고 싶다? 그냥 구경하는 사람 되긴 싫다라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영광 돌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그러니까 은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 이후 조요미 권찰은 믿음으로 치료받을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통회자복하며 주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할 거야 많지만 첫째로 제일 큰 건 주일 지키지 않았던 거.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건 항상 들었던 말씀이어서 알는데 지키지 않았던 거. 그게 우선 제일 컸던 것 같고. 또 11조 그것도 우선 내 생활이 힘들다고 내 환경에 치우쳤던 거 그것도 회개했고요. 내가 이 질병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숨기려고 했던 거. 어린아이가 아프면 엄마 나 여기가 아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 아버지 앞에 그거를 다 털어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는 숨기지 않고 기도해왔고 다 어떻게 보면 내 탓으로 돌렸어요. 이게 질병도 온 것도 다 내 탓이고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다 나로부터 시작된 거였는데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해보자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민 뉴스를 조금씩 챙겨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출근길에 가방에 넣어서 지나다니신 분 있으면 드리기도 하고, 성경 읽는 거, 또 말씀 암송하는 거, 또 계속 말씀 듣고. 손수건 집회 한 주 전 조효미 권찰은 1월 은사 집회에 믿음으로 참석하며 응답받기 위해 하루하루 공리를 쌓아갔습니다. 1월 은사 집회 때 이제 이수지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실 때, 제가 그때 여기 허리에 이제 씻고 나서 허리를 삐끗했어요. 그래서 그때 통증이 좀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기도를 받는데 시험난도 있었고요. 가슴에 뻥 뚫리는 그런 체험도 해주셨고, 그 뒤로 흡입기 사용한 횟수는 줄어들었어요. 허리 삐끗한 거는 그 뒤로는 괜찮아요.
받고 은사집회를 체험하고 나서 아 원장님 때는 진짜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 확실히 와가지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행하려고 노력하는 아버지는 중심을 보시니까요. 그거 많이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2월 9일 주일 새벽 이날은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을 모시고 광주 만민교회에서 1일 손수건 집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괴로운 기침이 시작됐습니다. 주일 새벽이죠. 주일 새벽에 어느 때와 상관없이 기침이 또 시작되고 잠은 또 못 자고 3시간도 못 잤을까요? 그런데도 마음은 기뻤어요. 그런데도 마음은 기쁘고 왜냐면 오늘은 원장님 오시는 날이니까 그리고 오늘 기도 받으면 끝나니까 오늘 기도 받으면 이것도 해결받으니까 첫사랑이 그렇게 기다렸던 손수건 집회 날입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장님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감정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들이 다 내 말씀이더라고요. 그 말씀들 하나 들으면서 다 나를 그냥 돌아보게 됐어요. 다 눈물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때 기도하는데 마음이 엄청 뜨겁고 치료의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도 응답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원장님께서 명찰을 보시고 목을 해주셨는데 느낌이 그때 표현하기로는 파스를 붙인 것처럼 시원하면서 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호흡이 너무 편한 거예요. 계속했어요. 자리에 들어와서도 했어요. 계속했는데 편한 거예요. 그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 조금이나 색색하는 소리도 있거든요. 근데 그 소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어디 나가서 이렇게 한다거나 뭐 말한다거나 그런 걸 원래 좀 그런 꺼려 하는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가방에서 그거를 막 찾던 그 흡입기를 꺼내가지고 앞을 단을 간 거예요. 그것도 그 나도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내 다리가 신기해요. 그때를 기도하다니까 놀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멋이 두 번 탁.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눈도 잘 보이고 이제 글도 잘 보입니다. 한쪽 눈 가리고는 2.0이 나오니까. 조효미 관찰님이시고 32세 되셨는데요. 어디를 치료받으셨어요? 저는 3년 전부터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천식이라는 질병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기침 때문에 잠을 좀 많이 못 잤었어요. 근데 교회 오기까지도 호흡이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가방 속에 항상 가지고 다녀요. 호흡이 항상 발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네, 3년 전부터 이렇게 천식으로 힘드셨는데 지금 말씀 잘하시는 거 보이시죠? 네,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거진 촬영 하기 전날 다른 내과에 가서도 제가 폐기능 검사랑 엑스레이 검사를 찍었거든요. 폐기능 검사가 원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80 그 기준이 80 미만이 되면 천식 환자로 보고 80 이상이면 천식 환자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80 이상이 나왔고 82가 나왔고 그리고 천식 환자인 경우인 보면 거의 그 기준이 60 수치를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 호흡이 내 게 아니다. 내 호흡마저도 아버지 거네. 아버지가 다 나를 생사하고 주관하시는데 왜 내 마음대로 내 거를 사용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 그 생각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무언가에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그녀.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 암송을 하는 건데요. 노트에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적으면서 이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다 핸드폰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광주만교회에서 이번에 5차인데 5차 말씀 암송 대회 준비. 아, 교회가 시험은 6월 28일. 계속 말씀을 적고 암송이 되고 그 말씀이 적으면서 보니까 그 생각이 잡념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나를 비춰보게 되니까 그게 참 좋아요. 그걸 칭찬받았어? 아이들과 나누는 행복한 일상. 나 배부르겠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크게 웃으면 또 갑자기 이렇게 또 힘들었거든요. 기침이 막 나오고 기침하다가 또 쇠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엄마가 기뻐하니까 아이들도 기쁨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고 가정에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뿌듯해요. 엄마가 기침을 안 하고 호흡기를 안 사용해서 뭔가 더 뿌듯해요. 엄마가 교회를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 걸 보니까 뭔가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예요. 엄마, 가족들과 함께 웃고 편안하게 대화하는 지금의 소소한 일상이 너무도 꿈만 같습니다. 나의 호흡.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호흡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호흡이 되었습니다. 나도 목자의 권능을 내가 글도 읽었고 매거진으로도 보았고 늘 귀로 듣고 했는데 정작 나에게는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아, 이젠 나도 목자의 권능 체험한 사람이다. 나에게도 이 은혜가 오구나. 그래서 이제는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할 거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승리감을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호흡할 수 있도록 강건함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할렐루야. 癒しの祈りを受けて癒された方がいらっしゃいましたらご連絡ください。また先生の癒しの祈りを受けたい方は遠慮なくご相談とご連絡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